하얗게 눈이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제주도의 한 남자입니다. 와, 바람이 불고, 와, 엄청 춥네. 아, 춰. 온 세상이 하얗게 씻고 뜯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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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녀. 출근 시간이구요.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조심히 출근하겠습니다. 조심히. 미끄러지지 않도록. 많이 땅이 많이 얼은 것 같은데 하여튼 조심히 가. 천천히 가겠습니다. 이 길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요. 눈이 와가지고 되게 이 감장이도 다 이게 온 세상이 하얗네. 바닥이 하얗고 미끄럽고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온통 다 얼어가지고 눈도 많이 쌓여 있고 미끄럽네.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게, 네. 체인을 감았으면 모르겠지만, 체인 감아도 뭐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, 체인을 감았어야 됩니다. 공업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좀 지각을 하더라도 천천히 갈 수밖에. 오늘 바닥이 하얘가지고 뭐 중앙선도 안 보이고 미끄럽고 이런 날이 제일 운전하기 제일 겁나고 최대한 뭐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눈 오는 날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냥 빨리 다니다 미끄러지고 사고 나면 또 보험료 할증 나고 할증 붙고 그러니까요.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운전하시고요. 임시 방편으로 지금 스프레이 체인을 뿌리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체인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에 스프레이 체인 괜찮더라고요. 써보니까 계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내려서 또 뿌려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으니까요. 스프레이 체인 내리막에서는 이런 내리막이 약간 내리막이어서는 저단으로 가겠습니다.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. 지금 눈이 내리는 건지 안 내리는 건지 아니면 바람 불어서 나무에 묻어 있는 눈이 떨어지는 건지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눈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게 약간 오르막이라 좀 겁나네요. 이제는 내리막길 운전이 아무래도 겁나죠.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겁나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최대한 저단으로 가야 되겠어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안전운전이 저 중요하니까 약간 내리막길입니다. 이제 도착했네요. 무사히 왔고요. 도착하는 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천천히. 눈길 운전은 무서워. 예전에 한번 사고 났어가지고요. 눈길 운전은 무섭습니다. 또 눈 올지 모르니까 앞에 커브를 씌워놨습니다. 커브를 여기서 시원했으니까 이제 눈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.